여러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서태후라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서태후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 관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성씨에 관해서 잠깐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그 성씨에 관해서 많이 집착을 해요. 이 결혼에도 집착을 하지만 또이 성씨에도 많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내가 했지만 이승열이가 한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인데 독신으로 살다 보니 결혼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이승열이가 어디 가서 무슨 여자를 꼬시나 하고 그런 데만 이제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데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또한 가지 뭐를 또 집착을 하냐면은 이승열이가 좋아하는 여자 성씨가 뭐냐? 성씨가 뭐냐? 이걸 또 그렇게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런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성씨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한국의 성씨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된 겁니다. 내그 독신 타임즈를 이렇게 접속해 보면은 처음으로 플레이 되는 영상이 뭡니까? 족보잖아요. 한국인의 족보 90%가 가짜다. 이런 영상이 첫머리에 보이는 겁니다. 한국인은 이 성씨 족보 이런 데 굉장한 집착을 보이는 민족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분명히 이 시간에 얘기지만 족보나 성씨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왕건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건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은 고려라는 나라를 개국한 사람이 왕건이다. 그죠? 조선시대 바로 이전에 있던 나라가 고려예요. 고려. 그래서 그 조선시대 바로 이전에 있던 고려를 개국한 사람이 왕건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개성왕씨라고 검색을 해보면 개성왕씨의 시조가 왕건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왕건이가 개성왕씨가 맞는가? 이 역사 교수가, 역사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교수가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역사를 전문으로 전공한 교수가 하는 유튜브도 내가 시청을 해봤는데 그 역사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건은 성이 왕씨라는 게 아니고 이름이 왕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왕건이 개성왕씨의 시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왕건이란 건 왕이란 건 성이 아니라 이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 곳에서는 개성왕씨의 시조가 왕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곳에서는 왕건이란 건 성이 아니라 이름이다 그냥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또 교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중요, 그래서 내가 성씨에 관한 얘기를, 성씨에 관한 역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이씨냐, 박씨냐, 김씨냐, 최씨냐, 문씨냐, 이런 성을 갖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17세기라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 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7세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기로 1600년대 말이나 그러니까 서기로 따지면은 168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그때의 성씨가 모두 다 성을 갖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겠어요? 그 전에도 성씨가 있긴 있었는데 왕족. 왕족이나 왕족에 준하는 최고 귀족들만이 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일반 평범한 백성들은 다 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700년 되면 17세기, 이 1700년 되면 17세기면 아껴 되겠지만 한 1680년대서부터 1700년대거든. 그때에서 이 모든 백성들이 성을 갖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700년 되면 어떻게 되죠? 조선, 1680년대에서 1700년대라고 하면 조선시대도 그 중후반기가 되는 거예요. 중말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기나 조선시대 말기에 와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성을 갖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니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도 한 중기쯤 돼야 조선시대 중기쯤 돼서야 모든 사람이 성을 가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조선 이전에 고려시대야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성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성이라는 건 정말 믿을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성이 있긴 있다고는 봅니다. 소수의 왕족들. 그리고 이 고려시대에 보면 호족이라고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호족. 호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말로 얘기를 한다면 지방 유지를 호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에 살면서 이제 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남이 이렇게 존경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 지방 유지라고 하죠. 그거를 고려시대에는 호족이라고 했거든. 호족들한테 성을 이렇게 하사하는 겁니다. 이 왕건이가. 그래서 그때 호족들이 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호족들이 고려 때서부터 성을 갖게 됐다. 그러면 호족이 아닌 일반 무지막지하게 일만 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이 전혀 없었다. 일반 일만 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들은 조선 중엽 말기에 이르러서야 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의 역사라는 건 성씨의 역사라는 건 그렇게 짧은 겁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왕건이가 과연 개성왕씨의 시조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인의 족보 90%가 다 가짜라고 했잖아요. 왜 가짜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족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씨는 박씨 조상이 누굽니까? 신라의 박혁거세다 이거예요. 박혁거세가 뭡니까? 알에서 깨어났다고 하잖아. 박혁거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알에서 깨어난 사람이죠. 그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 그리고 김씨의 시조는 뭐 김알지 김유신 이렇거든. 다 그렇게 이 아주 이름나고 역사적으로 이름나고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인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다 조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조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김 씨는 다 김알지의 후손이고 김유신의 후예면 김 씨는 다 김알지의 DNA를 포함하고 있고 김유신의 DNA를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에요. 박 씨는 다 박혁거세의 이게 후손이요. 김 씨는 다 김알지 김유신의 후손이다. 이거는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김 씨 중에서도 정말 김유신이나 김알지 같은 귀족의 혈통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몇 사람이 되겠어요. 대부분은 김 씨 시조도 어느 그 이름 없는 촌로의 후손일 수도 있고 이름 없는 노예의 후손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진주씨잖아요. 진주씨면은 진주씨가 뭐 왕손입니까? 근데 이게 다 이 족보에는 진주씨 몇 대 할아버지가 어느 데서 무슨 고명한 관직을 지냈고
아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랬다. 우리가 양반의 후손이니라 웃기지 마라. 귀한다 그죠. 그래서 이 17세기 중반에서부터 성이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성씨를 갖는 그런 계기가 생겨가지고 다 누구든지 다 족보를 보면 하, 양반의 후손이요 유명한 위인들의 후손이다 그죠. 그 한국민들은 전부 다 양반의 후손이요 왕족의 후손이요 위인들의 후손이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게 이체 다치도 않은 새빨간 거지 말이죠. 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요. 이 1700년대, 1680년대에서부터 1700년대 그 이후에야 모든 사람이 성을 갖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니까 그때에서 1700년대 후반서부터 1700년대가 접어들면서 대중적인 그러니까 성씨를 갖는 대중적인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이 시대 그 전 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성이 없는 거예요. 어? 이름도 제대로 없다니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총원에서 계속 애를 낳으면 딸 만나. 어? 아들을 만나. 예전에는 그 아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애만 낳으면 딸이거든. 그러니까 애가 나오면 아주 낙담을 해가지고 이름도 안 지어줘. 그냥 얘 갓나나 이렇게 갓난아기다 해서 갓나나 이렇게 외치다가 갓난아기가 그냥 이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옛날 나이 많은 그 여자 어르신 보면은 갓난아기라고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도 안 지워줘. 계속 아들만 바리는데 이 딸만 나오거든. 예, 저게 또 딸이 나왔구나. 이름도 안 지워줘. 야 갓난아 이렇게 부르다 그냥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식 이름도 안 지어주는데 성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런 그 역사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건의 인물이라는 걸 고려를 개국한 왕건이를 반드시 개성왕씨 시조라고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딱히.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교수가 그러더라니까 왕건이가 개성왕씨의 시조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왕건이가 왕씨다라고 하는 할 수도 없다. 그건 이름이라고 그냥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응?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그 성씨에 관한 집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시간에는 정말 한국의 성씨에 관한 역사를 한번 그 나무위키를 통해서 한번 저 뭐 위키백과나 이런 백과사전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요. 여러분들 족보 성씨에 관해서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족보 성씨에 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집착하냐면은 이 역사적 사실들 역사적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데 집착을 해요. 응? 그리고 그 이 시골에서 이 서당만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 족보나 이 성씨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 아직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그래. 내가 뭐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하면 아 그 여자 성이 뭐야 이것부터 알아본다네. 예? 성이란 게 이 성씨란 게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 성씨 역사가 그렇게 짧은 거예요. 1700년대에 들어와서 모두 다 성을 갖는 시대가 도래했다니까. 1700년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과 이 300년 전에 불과한 건데. 인류의 역사가 기원전서부터 올라가면은 엄청나죠. 어? 지금이 서기가 2024년이라고 됐잖아요. 2024년 이전의 시대가 기원전 시대야. 어?
그런 기원전 시대에 무슨 뭐 성이라는 게 성이라는 것도 없었고 성씨 역사가 그렇게 짧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씨에 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 내가 이런 얘기를 족보 성씨에 관해서 집착하지 말라. 족보 성씨에 관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정말 역사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리딩을 해나가다가 차후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성씨와 이름, 한국의 성명은 성과 이름으로 구성된다. 한국에는 2015년 기준 5,582개의 성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2015년에 그 통계를 내보니까 이거 뭐 통계청에서 조사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2015년에 그 한국인의 성씨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582개 성이 있더라. 참 성씨가 참 많네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존재했던 역사적 성씨는 250여 개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대한민국 이전서부터 존재했던 성씨는 250여 개에 불과했는데 그 이후에 생겨난 성씨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전까지 존재했던 성씨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몇 가지가 안 됐었는데 250여 개에 불과했었는데 그 이후에 요즘에 생겨난 성씨가 그렇게 많아서 5,582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은 본관에 따라 구분된다. 본관. 본관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본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자꾸 아직도 이 프로그램이 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조치를 하고 나서 이게 뭐 이렇게, 씨.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본관이라고 하시죠. 본.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경상남도 진주시다 했는데 그게 진주라는 게 본관인 것이죠. 본관은 시조의 관양 곧 고향을 뜻하며 관양 향관 본적 관적 성관 본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이를 주로 적관이라고 부른다. 어느 한 시대에 정착했던 조상의 거주지를 나타내는 공간상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성이 같고 본관이 같으면 그러니까 이 진주시의 시조가 경상남도 진주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 본관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성씨는 삼국시대 이후 이두식 이름을 쓰다가 7세기 이후에 중국의 성씨 제도를 차용한 것이 많다. 한국의 성씨는 김, 이, 박, 최, 정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대부분 한 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나 두 음절로 된 복성도 있다. 이분 대부분 두 음절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 이, 박, 최, 정 이 네 가지 성씨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과 씨 차이. 성은 출생의 혈통을 나타내는 집단의 호칭이다. 한자의 뜻을 풀어놓은 중국 최초의 자전인 설문해자. 이것이 이제 설문해자라는 책이거든요. 설문해자에 따르면 성은 인지소 생지로 혈통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였다. 한국에서 성은 북의 혈통을 표지로 쓰여 아버지 성을 따르고 평생 바뀐 일이 없었다. 이에 대해 씨란 동일 혈통의 사람들이 각지에 분산될 때 각 지역에 분산될 일파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였다.
즉시는 핏줄이 아니라 땅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으로 한국의 본과 유사하다. 이 씨라는 것은 뭐 이 씨, 김 씨, 최 씨, 이때 씨 작업했는데 이 씨라는 것은 어떤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 핏줄을 나타내는 혈통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주시라고 하면은 우리 시조가 진주에서 살았다. 이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주시가 번성했다. 이런 얘기 드는 거죠. 한국의 성은 본을 필수 요소로 하여 각 성마다 한 개 이상의 본관이 있고 성이 같더라도 본이 다르면 동적으로 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이 같더라도 본이 다르면 동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족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내가 뭐라고 써요. 이 머리에 안테나가 달려있어. 고감도 안테나가 달려있어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 풍문을 내가 다 듣고 있잖아. 근데 내가 모르는 척할 뿐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느 마을에 이 씨가 또 좋아한다네. 이 씨 성을 가진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네. 그러면 이 씨끼리 또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리더래. 그 소문을 누가 듣고 그런 이제 풍문을 누가 듣고 그리더래. 어느 이 씨가 나를 좋아하는데 이 씨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내가 또 이 씨거든. 그러니까 남자도 이시고 여자도 이시고 똑같은 이 씨끼리 결혼한데 그런 소문을 듣고 누가 또 이렇게 입방을 벌는지더래. 불쌍놈의 새끼로구만. 이승열이 저 새끼 아주 불쌍놈의 새끼로구만. 이 씨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불쌍놈의 새끼라는 거지. 참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욕하려고 해도 제대로 알고 좀 욕을 하십시오. 이 씨가 이 씨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 씨가 아닙니다. 이 씨가 본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씨가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예? 내가 이렇게 체격이 약하고 학창시절부터 선생님들한테 니 왜 그렇게 약하니 약하니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했잖아요. 내가 60kg를 내가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 당시 50kg 중반 정도를 내가 항시 유지하고 있어요. 뭐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 그러면 이 씨가 전부 약하나? 조그맣고 약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름판을 주름 잡았던 이 한국의 씨름판을 주름 잡았던 장사들이 거의 다 이 씨입니다. 이태현 장사. 어? 그 다음에 뭐, 누구야, 또. 하여튼 많잖아요. 이만기, 이봉거리, 이봉거리는 뭐, 인간 기준기라고 해가지고. 이봉거리, 어? 그 다음에 뭐, 씨름판에 뭐이, 또, 하여튼, 3D가 씨름판을 주름 잡았다. 이봉거리가 2m 7cm인지 그렇잖아, 신장이. 신장이 2m 7cm니까 그 몸무게가 얼마나 나갔겠습니까? 보통 한 140kg는 나가리라 생각해요. 아무리 못 나가도. 예? 그렇다 이거죠. 이 씨가 그렇게 한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씨가요,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씨라고 하면 한 가지인 줄 알고 에이 불쌍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야 불쌍놈의 새끼로구나 이렇게 나보고 또 욕을 한대. 어느 마을에 사는 이 씨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씨끼리 결혼해서 산다. 저놈의 새끼 불쌍놈의 새끼로구나 이렇게 이승열이 또 욕을 한대. 맨날 밥 먹고 남 욕하는 것만 욕하는 걸로만 인생을 살아. 너무나 참 불쌍한 백성이죠. 이 세상을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런 시간에 이런 공부는 안 하고 무조건 저놈의 새끼 불쌍한 놈의 새끼 이렇게 욕만 하고 인생을 사르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참 불쌍해 보입니다. 내가 참 불쌍해 보입니다.
한국은 성과 이름을 성명이라고 하는데 비해 일본은 씨명, 씨메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씨는 지명에서 따온 경우가 많다. 다만 일본은 1870년까지 무사 아래 계급에는 성씨를 가질 수 없게 하다가 메이지 시대인 1875년에 성씨 의무령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씨를 갖게 되면서 출신지 지명이나 지형적 특징을 씨로 정하는 것이 많아 한국이나 중국과는 그 역사적 의미가 사뭇 다르다. 일본은 더 늦어. 한국은 내가 그랬잖아요. 한국은 1700년대서부터 이 사람들이 성씨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은 더 늦어. 일본은 메이지 시대인 1875년서부터 모든 사람이 성을 갖는 시대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씨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성씨의 역사가 그렇게 짧은데 고려시대 왕건이니 개성왕씨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이름의 어원, 이름이라는 단어는 중세 한국에서 일홈 또는 일홈이었으며 이는 일타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한편 동사 이르다는 중세 한국에서 니르다였기 때문에 이름과는 어원적으로 관련이 없다. 또한 이름은 좁게는 성, 뒤에 붙은 개인명만을 말하며 넓게는 성을 포함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모든 명칭을 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의 성씨. 한국에서 성씨가 사용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한자 등 중국 문물이 수입되었던 시기에 그와 함께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씨족 사회와 그 집단을 통치하는 지배자 계급이 발생함으로써 정치적 신분을 나타낸 표지로 쓰이게 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국호 고구려에서 따와 성을 고시로 하였으며 주몽은 휘하의 충신에게 극시, 충실시, 소실시 등을 사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에는 사마, 수미, 조미, 고이, 목협 등의 성을 가진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왕이 하산 백제 팔족성인 사, 연, 협, 해, 진국, 목, 백시 등은 백제 권문세족을 대표하는 성이었다. 백제의 시조인 은조왕은 부여에서 남하하기도 하여 부여시를 칭하였다. 후대의 백제 왕들 중에는 부여를 줄여 여라는 성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우란 성을 취한 백제 왕도 있었다. 삼국사기 등에 기록된 백제 개국 공신 중에는 마려 등이 있는데 현재 마씨가 마려를 시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요. 내가 1700년대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1700년대 훨씬 이전에 고려시대보다도 더 오래 이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때도 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 성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 보세요. 다 왕과 관련된 귀족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전투에 나가서 어느 전쟁에 나서 큰 공적을 세운 장군 이런 사람들한테만 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일반 백성들이 성을 계속되는 내가 얘기입니다만은 일반 백성들이 성을 갖게 된 것은 17세기서부터 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씨에 대한 대중화가 17세기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신라에서는 박석 김의 세성이 설화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며 유리왕 6년에 육부촌장에게 각각 이, 최, 정, 손, 배, 설 등의 성을 하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성이 당대에 실제로 쓰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565년 복제서의 신라 진흥왕인 김진흥이 역사서에 처음으로 김씨성을 쓰기 시작한 신라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백성에게는 성이 없었다. 남북국 시대 신라에서는 왕족을 제외하고는 최치원이나 장보고 등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한 계층에서 성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북국 시대 신라. 권색이 칠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권색.
이 부분이 이제 남북 그 신라 시대입니다. 본래 남해 완도의 천민 출신인 장보고는 궁복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다. 그는 당나라로 건너가 벼슬길에 오르면서 당시 당나라 대성 중 하나였던 장시성을 취해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꿨다. 발에서는 대조영이 대시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시와 태시가 대조영을 시조로 삼고 있다. 삼국시대를 통틀어 이름은 대부분 고유어를 한자로 취음한 표기로 오늘날의 삼음절 성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남북국시대까지는 극소수의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는 성이 없었다. 심지어 귀족 집안이었던 고려 태조 왕건도 처음에는 왕씨가 아니었으면 나오잖아요. 응? 여기 나옵니다. 왕건이를 과연 그 개성 왕씨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도 처음에는 왕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돼서 처음에는 성이 없었는데 왕건이도 처음엔 성이 없었는데 왕이 돼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왕씨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죠. 고려사를 비롯한 다른 어느 자리에서도 고려 태조인 선대가 어떤 성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오히려 고려 태조의 유대에서도 성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왕건 자신의 경우도 원래 왕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기보다는 본래 성이 없었고 이름도 다른 것을 갖고 있었는데 고려 개국과 함께 왕이라는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도선의 예언을 내세우면서 성을 왕, 이름을 건이라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다. 그러니까 왕건이도 성이 없었는데 고려를 개국하고 이제 고려의 왕으로서 등극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성을 왕이라고 붙인 것이 아닌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건이가 성이 아니고 뭐 이름이다 이런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편년 통록 등에 의하면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은 당나라 숙종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선 왕이 왕자로 원나라에 가 있을 때 원나라 한림 학사 한 사람이 충선왕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충선왕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듣건대 그대의 조상은 당나라 숙종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나온 말인가. 사실 숙종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대궐 밖으로 나간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알록산이 난이 있을 때 영모에서 즉위하였는데 이는 어느 겨를에 당신의 나라 고려에 가서 자식까지 뒀다는 것인가. 이 말에 충선왕은 부끄러워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재현은 작재건이라는 건 이제 왕건의 할아버지죠. 용건 왕건의 아버지. 왕건 자신까지 3대가 이름에 건자를 넣은 것은 신라시대 존경의 표시였던 간을 이름 밑에다 붙여서 부른 것이 한문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와전되어 건으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이재현이 왕건의 성명에 대해 비판한 것은 그가 고려 왕실의 계보를 믿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려를 개국하고 고려의 초대 왕이 되었던 왕건조차도 과연 그 사람이 왕씨라는 성이 진짜 있었는가 이것이 매우 역사적으로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 역사적으로 결론 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전문으로 전공한 그 역사 교수 그러잖아요. 그 교수는 이 왕건이를 왕씨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이 왕건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서양의 귀족들이 아들 이름을 아버지 할아버지와 똑같이 하면서 2세 3세 등의 호칭을 붙이는 것과 유사한 또는 부칭이나 성씨 개념과 비슷한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한다. 아무튼 고려 초에도 한동안 성의 사용은 최상급 계급에 국한되었으며
귀족 계급이라도 성을 갖지 않은 인물이 많았다. 고려. 왕건이 때 왕건이가 세운 고려 시대에도 귀족 중에서도 귀족이 다 성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귀족들 중에서도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성을 가졌을 뿐이지 대부분의 귀족도 성을 갖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귀족들도 성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뭐 말할 게 없죠. 성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참고로 왕건은 임금 왕 세울건의 한자와는 상관없는 당시 순 우리말 즉 중세 한국의 어떤 뜻을 지닌 단어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말을 한자로 각각 왕을 임금 왕으로 표기하여 성 건을 세울건으로 표기하여 이름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왕씨는 중국의 왕씨와는 한자는 같지만 관련이 전혀 없는 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그전 예전에 뭐 왕건이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왕씨다. 그 비단장 우리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뭐 비단장사 왕서방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왕씨라는 성이 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성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신라 지중왕의 국고 왕의 한자의 개념 개정 법흥왕의 연호 시호 사용 경덕왕의 두음절 지명 개정 문무관직명 개정 등 일련의 한화 조치로 점차 중국식 이름이 보급되었고 고려 태조가 후삼국의 통일로 사성을 통해 귀족들이나 지방 유력자들에게 성씨를 갖게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한국의 성씨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고려 태조가 누굽니까? 고려 태조가 왕건이잖아요. 왕건이가 호족들. 호족이란 건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지방의 유지를 호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방의 유지들한테 성씨를 하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 사람은 아무 지방의 호족은 너는 김씨로 해라. 너는 뭐 이씨로 해라 이런 식으로 성을 임금이 내려 하사했다는 거죠. 그때서부터 성씨가 자리 잡기는 했는데 그때도 다 100% 성을 가졌던 건 아니다. 100% 백성들도 성을 갖기 시작한 건 1700년대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을 도운 4명의 부장인 홍술, 백옥삼, 능산, 사기도 이름만 있을 뿐 성은 없었다. 태조는 즉위한 후 홍술에게는 홍, 백옥삼에게는 배, 능산에게는 신, 사규에게는 복시성과 함께 중국식 이름을 하사했다. 이로써 홍술은 홍유, 백옥삼은 배현경, 능산은 신순겸, 사규는 복지겸이라는 성명을 갖게 되었다.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성은 관직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 1055년 고려 문종 9년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합격할 자격이 없다는 복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씨 제도가 귀족 계급의 정치적 신분과 혈통을 나타낸 표지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표시된다. 성씨가 없는 사람은 관직에도 진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고려 시대에. 그래서 출세라고 과거시험, 이 과거시험이라는 건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시험이 처음 생긴 것이 언제였었냐면 고려시대 광종임금서부터 과거시험이라는 걸 시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시험도 치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어야 과거시험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39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에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리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족보 내가 또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족보 송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족보 송씨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은 역사적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역사적 상식이 없는 사람이노라 이거를 스스로 나타낸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 모든 국민이 성씨를 갖게 된 역사는 그렇게 짧은 거예요. 미 천년의 역사 중에 300년 역사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300년이란 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역사가 미 천년 역사인데 에? 미 천년 역사인데 고작 300년 그건 아무것도 눈 깜짝할 그런 시간뿐이 안 되는 겁니다. 에? 단군서부터 지금 그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5천년 역사에 300년인데 예? 아무것도 아니죠. 눈 깜짝할 셈입니다. 그렇게 이 성씨의 역사는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선 뭐 응? 누가 어쨌느냐 이렇게 예, 족보를 주장하고 응? 성씨를 위해 집착을 하고 이런 거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응. 그래서 다음에는 이 확대 이 부분을 리딩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